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나와 있는데요. 약 480여 세대로 형성되는 대단지 타운하우스를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1차, 2차분은 모두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3차분 12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1층은 테라스, 2층과 3층은 일반층, 4층은 복층으로 구성되고요. 실내 면적 또한 아주 넓습니다. 실내 34평에 그리고 추가 창고 공간까지 제공이 되고요. 단지 내로는 관리실과 편의점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대단지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보다 입주하실 3차분은 인테리어라든지 자재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직접 오셔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용인으로 나가는 마을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차량 5분 거리에는 아이들 학교, 그리고 용인 시내도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공동 현관을 열고 들어가시면 세대 아래 지하 공간으로는 창고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창고 하나씩 제공이 되고요. 지하 창고 공간은 약 8평 정도 넓은 공간인데요. 이곳을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캠핑 용품이라든지 레저 용품 등 보관하실 공간들이 널찍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실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까지는 유모차로도 편하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입니다. 현관도 널찍하게 나왔는데요. 양편으로 수납장이 있어서 신발 수납이라든지 물건 수납하시기 좋고요. 오른편으로 차키, 화분, 가족 사진들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지로 마감된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전용 면적 25평에 실내 사용 면적은 34평으로 매우 널찍하게 나온 빌라의 모습이고요. 천정으로는 LED 메인 조명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나무 느낌 나도록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 공간으로 가족분들 모두 모이셔도 불편함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트월 자리는 목공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창 앞으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층 테라스 세대라서 외부 공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중창호 너머로 나오시면 공간 여유롭게 나오는 베란다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 유리로 튼튼하게 난간 시공되어 있고요. 처마가 되어 있어서 눈이나 비에 상관없이 베란다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계단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층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가족이시라면 야외 배변 활동하실 때 이곳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넓은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은 자연적으로 지붕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에 맞지 않는 물건들 놓아두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3차 부지의 모습입니다. 넓은 공간으로 테이블 두시고 언제든 나오셔서 책이라든지 차 한잔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실내로 이동해 볼게요. 다음은 주방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나와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필요하신 공간인데요. 식탁 등 아래로는 4인에서 6인 정도까지 식탁 놓으실 수 있겠고요. 맞은편으로는 수납 공간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두실 수 있는 냉장고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디귿자형 주방 동선으로 상부장과 하부장까지 공간이 부족함 없고 아주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국의 미를 살려주는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을 열어보시면 환기하실 수 있도록 이중 창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옆으로는 넓은 공간의 다용도실도 준비가 되었는데요. 대형 김치냉장고가 있으신 분들도 이곳을 활용해서 냉장고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벽면적으로 상부장 그리고 보조주방으로 가스 쿡탑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놓으시는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서도 커다란 창이 시공되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실내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침실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 모습입니다. LED 메인 조명에 강마루 시공이 모두 되어 있고요. 벽면으로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외부를 보실 수 있도록 커다란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은 대형 침대를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참 좋은 공간입니다. 또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겸 화장대 가구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가구 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화이트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은편 안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마련되었는데요. 안쪽으로는 편하게 샤워하실 수도 있도록 레인 샤워기에 옆으로 물이 튀지 않는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 용품 놓으실 수 있는 수납장과 거울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안방 욕실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한데요. 이곳은 비밀스러운 공간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1, 2인용 가정용 사우나실입니다. 사우나 시설이 있어서 언제든 이곳에서 피로를 풀어보시기 좋고요. 요즘처럼 추운 날은 이런 공간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빌라에서도 공간 구성을 굉장히 잘하신 단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맞은편 공간으로는 자녀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방과 욕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왼편으로는 남향으로 배치된 자녀방입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모두 마감되어 있고요. 햇살 좋은 남향 배치라서 햇볕이 너무나 잘 들고요. 또 환기하시기에도 좋도록 커다랗게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이용해서 메리병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녀분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겠습니다. 건너편으로도 자녀방이라든지 또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공간이고요. 화이트와 그레이 톤의 실크 벽지로 더욱 차분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도 물건 수납하실 수 있도록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불이라든지 또는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물건들은 이곳에 보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답답하지 않도록 커다란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중 창호로 방음이라든지 난방 효과에도 좋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가족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좋고요. 질감이 느껴지는 타일로 더욱 변화를 주었습니다. 마블 타일에
바닥 부분은 짙은 그레이 톤으로 마감해 주었고요. 거울과 세면대, 그리고 욕실 용품 놓는 수납장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콘센트가 있어서 머리 말릴 때도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남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34평의 넓은 실내 공간에 지하 8평 공간을 추가로 쓰실 수 있는 곳이고요. 지어지는 3차 단지는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